그 다음에 보니까 신속통은 10가지 신통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신속통은 다시 있잖아요. 10가지, 그러니까 우리 신통변화 있잖아요. 신통변화에는 10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즉, 사분이가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거 무해해도에 나타납니다. 293조 22번이죠. 293조 22번 찾으시죠. 21번 제일 밑에 보면 PSII 205대죠. 찾으시죠. PS가 뭡니까? 마치 삼비당 학과 약자고, 우리말로 무해해도입니다. 무해해도는 소부 크라카니까에 속하고 사분이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해해도는 좀 늦습니다. 이거는 1차 결집 혹은 2차 결집, 3차 결집 때도 결집이 안 된 거 아니까지 의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상자부에서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해해도에 우리 신통 변화는 10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입니다. 그거 보면 그죠. 자, 이것은 10가지 다 세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신통은 10가지가 있다. 다시 말씀하셨다. 무엇이 10가지 신통인가? 결의에 의한 신통, 변형의 신통, 찾으시죠? 찾으시죠? 그죠?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성자들의 신통, 법의 과부로 생긴 신통,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 준설에 의한 신통, 각각 바른 노력을 조건으로 성취한다는 뜻에서의 신통. 자, 신통에는, 신통변화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를 결의에 의한 신통부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왜? 청명도론의 주 임무와 경에 대한, 그죠?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0가지를 하고, 부처부터 설명 결론은 뭡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신통변화는 이 10가지 중에서 결의에 의한 신통이다. 일본 결의에 대한 신통이죠. 그래서 신통변화는 어떻게 해서 설치되느냐? 결의에 의해서, 됐죠? 요? 내가 개가 되리라! 이런 결심을, 결의를 딱 해야 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내가 호랑이가 되리라! 딱 해야 호랑이가 되고, 내가 하늘을 궁자가 나릅니다! 해야 하늘을.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죠?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나릅니까? 응?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나릅니까? 당연히 하늘을 나르려면, 하늘을 나르려는 결의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됐죠? 그죠? 땅속에 폭 숨어 뿌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땅속에 숨어 뿌리라는 결의가 먼저 앞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통 변화의 핵심을 부탁부터 설명은 결의에 의한 신통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티상담 학과에 나온 10가지 신통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중에 첫 번째인 결의에 의한 신통이 바로 신통 변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걸로 합니다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하나로 보죠. 23번에서는 결의에 의한 신통을 설명합니다. 24번은 변형에 의한 신통, 25번은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26번은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됐습니다. 지혜가 충만함의 신통은 특히 보기가 많겠죠. 295조 그래서죠. 박불라 존자는 어떻게 했고, 28번에 봅니까? 상기자 장로는 어떻게 했고, 29번에 보면 부다 빨라 존자는 어떻게 했고 했습니다요. 그럼 30번으로 갑니다. 삼매가 충만하게 되는 신통, 결국은 사리부다 존자는 막 녹화한 존자는 어떻게 했고, 32번에 돌려 나옵니다. 32번에 보면 상주와 장로는 어떻게 했고, 33번에 보면 칼을 꼰다냐 장로는 어떻게 했고 해주고요. 그럼 34번은 우따라 청신녀는 어떻게 했고, 35번에 보면 사마와 띠는 어떻게 했고 됐죠? 보기를 들으면 다 끝납니다. 그건 된다는데 뭐, 그건 된 일이라고 기억이 나온다는데 뭐, 주술사하고 기억이 나온다는데 뭐,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6번은 성자들의 신통, 그동안 설명하고 있습니다. 39번 업의 과부에서 생긴 신통, 7번으로 하고 있고요. 40번에는 삼육족입니다. 40번에 가면은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 이렇게 해서 그죠? 그 보면은 조띠가 장자, 자띠가 장자 등등등등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면은 43번에 보면은 삼육족입니다. 주술에 의한 신통,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44번에 가면은 각각 바른 노력을 조금씩 성장한 뜻의 신통을 띄는 것이다. 이래하고 45번에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아까 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03조 45번입니다. 이러한 10가지 신통 가운데서 위에서 말하는 신통을 이라는 이 문구에는 오직 이 결의에 의한 신통을 뜻하는 것이다. 결의에 의한 신통을 불 팍 꺼야 되겠죠. 이런. 그러나 변형의 신통과 마음으로 자동으로 신통도 여기에 부합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있잖아요. 저 뒤에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통 변화는 결의에 대한 신통이다. 그래서 지금 신통 변화는
계획약이 통으로 해서 303조, 사실은 국회의금 해나 증조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통 변화로 해서, 우리 앞에 신속통의 정의구역하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조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04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1. 파란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 이게 갑자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네? 갑자기 1. 파란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신속통의 정의구역이 아픈 거죠. 신속통의 정의구역입니다. 2번 밑에 뒤에 보면요. 284쪽 가보십시오. 그럼 이번에 대한 그 신속통의 정의구 주의 아까 제가 읽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284쪽 160번 주의 있죠. 그래서 284쪽 주의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1. 하나인 채 8시 되기도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붙잡아서 쓰는 이걸 뭡니까?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속통 혹은 신통 변화는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뭐, 갑자기 10가지지. 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속통의 정인구에 284쪽은, 그, 노래 지복하십시오. 284쪽하고 정력하고 노래 왔다 갔다 이러면 됩니다. 그죠? 그 보면 1번이 하나인 채 8시 되기도 하고 있으니까 1, 2에서입니다.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이분은 어디 있겠어요? 한참 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은 373쪽 펴보십시오. 373쪽 펴보면 재밌죠? 68번 위에 보니까 이 되죠? 여러 몸이 되었다가 하나의 몸을 낮추는 신통. 이건 뭡니까? 우리 284쪽 위에 있는 거 보면 8시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하나. 되죠? 요 신통을 여러 몸이 되었다가 하나의 몸을 낮추는 신통.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죠, 한 페이지 더 넘겨가면은, 374쪽 보면은, 3번 뭡니까? 나타내는 신변, 되죠? 나타내는 신변은 뭡니까? 3번 보면 나타났다, 4번 사라졌다 하고, 되죠? 그죠? 우리 284쪽에 있는 3번입니다. 그죠? 제가 요런 정도 보시라면 되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나타내는 신변이 됐습니다. 그럼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4번이 어디 있습니까? 319쪽에 있죠? 319쪽 가보십시오. 숨기는 신변 되죠. 이거는 뭡니까? 284쪽, 제 밑에 보면 4번, 사라졌다 하고 되죠. 그 사라졌다 하고를 숨기는 신변. 내가 사라졌으니까,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가보고요. 5번, 자, 322쪽입니다. 322쪽, 그 보면 중간에 5, 장애가 없는 신통 되죠. 뭐가 장애가 없는 신통입니까? 284쪽, 그 주의 부분에, 정인구에 보면, 여기나, 남이나, 상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공원에서처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장애가 없는 신통 맞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그죠? 324쪽, 보면 6, 안 속으로부터 출몰하는 신통. 됐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저 284쪽, 5쪽에 보면, 그죠? 땀이 있어도 떠올랐다, 그죠? 잠겼다 하기를 물 속에서처럼 하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럼 7번, 물에서 뭡니까? 침묵하지 않는 신통. 이것도 앞에 오면 딱 거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부터 붙잡아서 스님이 하는 것은 뭡니까? 자, 경에 나타나는 신족통의 정형구, 즉, 284쪽 160번 주에서 밝히고 있는 신족통의 내용이 10가지죠? 그 10가지를 하나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으로서 신통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그 보면은 그 지금 또 몇 쪽입니까? 그래서 그죠? 우리가 304쪽 1.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 왜 이게 갑자기 1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항상 부처 선생님은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속통의 10가지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1번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 이거 하면서 신통 변화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겠죠. 그죠? 재미있습니다. 48번, 49번, 50번, 51번에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겠다, 그죠? 그래서 다 하면 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국 신통 변화라는 게 여기 5가지 초월지, 그죠? 5가지 신통지가 뭐라는 게 알아주죠? 그럼 요거를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는 3.14 속에서도 하나님 창조주의 대해서 신속성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13장에 가서 나머지 네 가지 신통이 있잖아요. 네 가지 초월지 설명하고 해서 끝냅니다.